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는 골프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정규 투어를 열지만 경기도와는 큰 인연이 없었는데요. 다음 달 19일부터 나흘 동안 파주 개최를 확정했는데 지역 경제 효과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안착하는 공. 퍼팅은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021년 부산서 열린 미 LPGA 대회입니다. 중계 등으로 8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PGA는 1995년부터 거의 매년 우리나라에서 투어를 엽니다. 다만 경기도는 1996년 포천, 1997년 용인 두 차례에 그쳤습니다. 인천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26년 만에 경기도로 세계 정상급 선수가 몰려듭니다. 세계 랭킹 탑10의 9명이 이 대회 출전을 할 예정이고요. 탑20에는 18명이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다음 달 LPGA 대회가 예정된 파주의 골프장입니다. 주최 측은 나흘간 약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루 평균 2만 명이 왔던 지난해 원주 대회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 효과 역시 100억 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주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유발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주시는 지방비 15억 원과 행정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